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슈팅스탁 2시간 동안 9시까지 쉼없이 달려가는 방송 지금 1부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 주식설전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앵커님 오늘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좀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은? 뭐 사실 좋은 날 있으면 어려운 날도 있는 법이겠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최근 이제 흐름들이 주중에 흐름이 좋지 않다 보면은 금요일 날 상승이 나오고 맞아요. 주중에 이제 예. 흐름이 안 좋다 보면 금요일 날 이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예. 뭐 주중에 오히려 흐름이 좋았다면은 좀 금요일 내일이죠. 그렇죠. 좀 걱정이 됐을 것 같은데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네. 이 거래일간 수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내일 증시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좀 예상해 보면서 네. 오늘장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은 빨간 물로 마감을 하길 기원을 해 보면서 자 오늘도 이 썰전 시간에 준비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분석 들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정보는 노란톡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저희 썰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예. 슈팅스탁 1부 주식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연이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흐름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전거래보다 1% 가깝게 빠지면서 오늘자 221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량이 쌓이면서 장중 한때 22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중국발 코로나 입국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낙폭을 일부는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소량이긴 하지만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국내 증시를 순 매수해 오다가 24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선 건데요. 외국인의 매수 순 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LG화학, SK이닉스 등이 이름을 올리면서 그간 외국인이 집중 매수해 오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을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또 오랜만에 집중 매집하는 흐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자 1% 넘게 빠지면서 68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수급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매수한 반면에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 코스닥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보다 7원 10전 오르면서 1,43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미국의 긴축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대되면서인데요. 장중 오름폭은 그래도 그나마 위안화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 시각에는 1,428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오늘 오프닝부터 이게 말이 자꾸 이렇게 씹히더라고요. 계속 좀 말을 절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정말 좋은 출발, 좀 안 좋게 출발하더라도 끝이 좋으면 다 좋게 보이잖아요. 마지막 종가는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해서 휴일 기분 좋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서 지금의 시장은 은봉이지만 아, 그 속에서 양봉을 기원하는 이 푸른 복장 속에 양봉 넥타이를 하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위기의 푸른 바다 속에서 아, 불뚝 솟아오르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군계일학 같은 기업들 우리가 또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든든한 두 전문가님께서 그런 기업들 소개해주러 나오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또 1등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시해 주시는 종목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락장인지 사실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 뭐 보면은
와, 이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좀 상승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장을 상승장처럼 느끼게 해주는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대장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또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방송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남자지만 또 잘생긴 분들하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수익도 이제 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대장 전문가님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네. 이게 1위를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1위라는 것도 수익률이 1등을 달리시는 건데 뭐 특정 종목이 매우 잘 가서 이제 1위를 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수익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드리는 종목마다 수익이 나고 있어요. 비결이 그렇죠. 있나요 혹시? 이게 지수는 바닥으로 갔는데 네. 제 종목은 상향해서 갔죠. 네. 비결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진심이라는 점 정말 진심이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좋은 종목 이 생방송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여러분들 뭐 방송과 그리고 또 무료 방송에서도 소개를 하는 내용들이라. 정말 보시면 후회 안 될 종목들만 내용들만 가져오려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게 비결 아닐까? 네. 아 감사합니다. 이 진심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으로까지 통할지는 좀 몰랐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또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네. 사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보니까 오늘도 네. 그 어제 출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께서 네. 적풍 전문가님이 어제가 아니었나? 예, 뭐, 네네. 예, 이제 적풍 전문가님이 이제 최근에 출연을 또 해주셨는데, 네. 이 적풍 전문가님이 사실 순위가 그렇게 상위권이 아니셨어요. 네. 근데 그 최근에 추천해주신 종목이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순위가 단번에 막 3위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일부 전문가님들의 저력이 상당하구나 또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다비드 전문가님도 오늘 종목을 새로 주시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내일장에 또 이제 슈팅이 나올 만한 기업, 저도 이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또 그런 기업 제가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요즘에 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려서 지금 재료주들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색깔이 좀 진한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좀 잘해주는 것 같고, 네네. 뭐 앞서서는 뭐 주대장 전문가님이 그런 그 종목들이 좀 먼저 좀 잘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좀 진심이 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진심을 더 담아주세요. 저는 또 진심을 담아서 종목들을 또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재료들이 좀 순환매성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좀 색깔이 진한 종목들은 자기 자리 잡고 자기의 순서가 오면은 뭐 조금 이렇게 우상향으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쭉쭉 뻗어주고 그다음에 그 주기가 이렇게 길지는 않고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러한 종목들도 준비를 했고요. 뭐 제가 아직은 뭐 수익률 1위를 지금 탈환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제 충분한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진심과 또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저의 또 회심의 종목까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대회 초반이거든요. 사실 전략적으로 지금 슈팅이 단기간에 나올 기업이 아니라 원래 또 이런 수익률 대결을 할 때는 대회 초반에 이제 긴 시간 동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회 끝날 때 정도까지 쭉 이제 차근차근 길게 올라갈 기업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막판으로 갈수록 빨리 움직일 만한 기업들을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내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들한테 빨리 좀 수익 이제 내주세요. 자꾸 이렇게 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도 다 전략이 있으실 텐데 심지어 대회 지금 한 지 뭐 한 2, 3주밖에 안 됐는데 저도 이제 조급한 건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이 심정을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오늘 제시해 주시는 종목들도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또 적풍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이번 주에 제시해 주신 기업이 바로 슈팅 나오면서 원익 PN이 오늘 급등 나오고 순위를 3위로 바로 탈환하셨습니다. 지금 또 대회 초반이기 때문에 한 종목의 급등만으로도 대회 상위권 이제 뺏기가 가능하다라는 점, 예, 상위권 쟁탈이 가능하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주대장님 현재 1위, 2위로 잠깐 밀려나셨는데 바로 탈환해 주셨습니다. 지금 과연 이게 끝까지 이어질지 기대하면서 시청해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썰전 주제
바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경기한 삼성전자 사장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 이 삼성과 테슬라의 만남, 삼성과 일론 머스크의 만남. 이것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자, 주대장 전문가님,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정말 가슴 뛰긴 하거든요. 네. 이거 정말 뭔가 또 주식시장에 슈팅을 보여줄 기업, 여기서 발굴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가능하다. 네.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가능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좋습니다. 또 시장을 또 잘 분석하기 때문에 이게 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요? 일단 그 만난 목적 자체가 네. 삼성전자가 고객사를 챙긴다라는 뜻인데 사실 고객사. 전기차랑 뭐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반도체랑 어떤 연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목표로 한 게 있습니다. 바로 2025년까지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하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건 2025년까지예요. 지금 2022년, 내년이 이제 넘어간 게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내년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거 어떤 얘기냐면 차량용에 이제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칩, 요게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메모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자율주행, 이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만남에서 이 테슬라 말고도 또 주요 이제 전기차 관련된 업체 완성차 업체를 또 만났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숨은 야심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전기차 시장까지 넓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넓힘으로써 좀 수익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사실 뭐 삼성전자만의 이슈는 아니고 인텔도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모빌아이 자율주행 칩 관련된 회사가 IPO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에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 본격적인 스타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관련한 종목들과 테마들 분명히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지금은 시장이 조금 애매해서 기술주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소외되었지만 이제 오늘 적풍 전문가님의 그 원익 P&E처럼 반도체 관련주들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종목들이 오늘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면요.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쏠렸던 종목들을 보면 뭐 대부분 최근에 뭐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죠? 원익 P&E도 한번 볼까요? 원익 P&E도 오늘 엄청난 급등세를 봤거든요.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잘 갔던 종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미글로벌 같은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리고 뭐 SCI 평가정보, 그죠? 이런 녀석들이 주도주였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생산자 물가 지수 지표가 PMI가 좀 떨어질 게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가.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에 대비해서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정대로 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은 게 보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뭐 미국에서 긴축 얘기를 심하게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막 금리 기조를 여기에서 막 더 긴축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욕을 먹겠죠.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 반등장에도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 단기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단기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단기간의 수익을 계속해서 내주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과, 다시 말해서 수익률과 상승으로 보여주고 계신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관련된 오늘 또 도전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다비드 전문가님의 의견 좀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만남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또 단기 수익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나올까요?
기회는 물론 뭐 개별 종목별로 나오지는 싶은데 네. 그냥 뭐 이제 일론 머스크를 만났기 때문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와 이거 엄청난 사건이다 이런 느낌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얼마 전에 또 그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뱅크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금세 이슈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종목들이 다시 주저앉았기 때문에 아, 그쵸. 그런 우려도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소뱅크 ARM 인수 관련된 내용을 네. 통해서 거기서 이제 특징주들이 나왔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물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삼성전자의 주가를 뭐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뭐 반도체 업황을 바꿔준다던가 뭐 이런 그림으로 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뭐 고객 챙기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의 그 점유율 1위를 뭐 달성을 좀 선언을 했다 이런 것들은 뭐 의미가 있는 내용이긴 하나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좀 개별주 위주의 움직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요즘에 뭐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이제 뭐 TSMC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칩 수주 경쟁이 막 굉장히 좀 많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에는 뭐 굉장히 좀 시세가 좀 좋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그 탈석유와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친환경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전기차 친환경 사업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가는 차량의 뭐 자율주행 기능이라든가 이런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최근에 좀 뭐 신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봤었을 때 이제 뭐 데이터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폭증을 하다 보니까 차량용 저 오늘 단타장인 전문가님처럼 혀가 네. 중간에 좀 꼬이긴 하는데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그러니까 뭐 컨센서스에서는 3년 안에 뭐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그 주대장 전문가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2025년도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거기에서 삼성전자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1위를 좀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대략 한 40% 정도로 점유율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과제를 좀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우리가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그 굉장한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는 좀 TSMC라든가 좀 밀리는 기업들이 좀 있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 우리는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해서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당시 이슈가 나왔었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뭐 우리 열풍도 불고 뭐 정부에서 뉴스도 더해주고 하면서 단기간 안에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의 시장 자체는 메리트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뭐 종목들과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을 같이 끌고 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좀 주도주 역할을 생각보다 좀 잘 못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과거 2020년도, 2021년도 일때는 반도체의 뭐 찐사랑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2차 전지 배터리를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바뀐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물론 반도체 쪽에 그 응원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반도체 업종을 기대 국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시장에서 좀 소외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테크데이에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선언 이런 것들 말고 구체적인 계획들,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업들 인수라던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규모의 발표라던가 투자 발표라던가 이런 모멘텀이 좀 이어지면은 거기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좀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ARM 인수 관련된 것처럼 뭐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차량용 반도체 요 뉴스를 좀 포인트로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그 개별 종목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이제 KX 하이텍인가요? 예, 요 기업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금 현재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와 이제 KX 하이텍 같이 눈여겨 보시고요. 주대장 전문가님과는 달리 다비드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걸 좀 들었는데 살짝 좀 회의적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전기차 쪽을 좀 더 눈여겨 보시라 말씀을 해 주셨고, 과연 이제 주대장 전문가님 이 회의적인 시각을 또 바꾸실 수 있을지 좀 우려 그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예상이 기대가 좀 됩니다. 한정된 개별주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근본적인 변화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이벤트만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의견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데, 과연 이제 주대장 전문가님은 그런 이제 장기적인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정말 제대로 빠르게 치고 나오실지도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3년임이 이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시진핑이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 국내, 결국 우리는 국내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다비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과거의 트럼프, 그렇죠. 그다음에 트럼프. 시진핑,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이렇게 걸리면은 뭐 증시에 안 좋은 기억만 떠오릅니다. 그렇죠. 좋았던 기억들이 저도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과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트위터 한번 하면은 시장 한번 흔들리고, 흔들리고. 그렇죠? 시진핑이 맞받아치면은 한번 더 흔들리고. 과거에 이제 갈등 구조가 2019년도 시장을 굉장히 많이 좀 흔들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시진핑이 연임이 돼서 흔들려 이런 느낌들보다는 지금 뭐 시진핑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갈등 구조가 굉장히 상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서로 양보 없이 계속해서 뭐 치고 받고 하면서 이제는 뭐 대놓고 이제 그런 경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은 시장에는 사실 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이번 달에 미국에서 그 이제 국가 전략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그 유일한 경쟁자는 중국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국도 얼마나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당대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뭐 중국 그 미국을 견제할 만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자기 뜻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좀 그 발언들을 개인식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많은 그 컨센서스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제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쪽은 뭐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지원법에 그 의해서도 그렇고 미국이 이번에 또 치포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이제 뭐 대놓고 이제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들도 어떻게 이제 뭐 따져보면은 뭐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갈등을 좀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색깔들이 너무 좀 짙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좀 그 안타까운 위치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래도 중국과의 좀 그 교류가 좀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좀 미국 쪽에다가 힘을 좀 많이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대놓고 중국과 등을 돌리라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많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손실을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연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시장이 더 빠져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좀 많이 흔들려서 시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시장에서는 뭐 그 내성이 좀 많이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 구조 안에서 오히려 이제 그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과거에는 이제 그 반도체 쪽에다가 이제 뭐 탈중국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터리 쪽에서도 배터리 원료 쪽에서도 뭐 탈중국화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확 줄여버리겠다 이런 발표들을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또 다시 자리를 잡고 체계가 또 다시 이제 좀 정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좀 맞받아치면서 발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갈등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중국에서는 카드로 꺼내들 수 있는 게 일단은 눈앞에 뭐 희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은 우리가 좀 가볍지 않은 이슈로 충분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전쟁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하고 있지만 눈에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은 중국이랑 미국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희토류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도 뭐 이제 뭐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혜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제 시진핑도 연임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중요한 뭐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 선거 이런 것들도 지나가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중간 선거가 되기 전에도 조금 더 이제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 갈등 구조가 조금은 더 심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그 갈등 수혜주들도 시장에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안에서 도는 그런 이제 순환매에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기에 맞는 종목도 준비를 하고 저는 좀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 처해진 만큼 오늘 좀 확실하고 좀 강한 종목들까지 이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 도전주 다비드님의 기업이 어떤 기업일지 정말 많이 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문가님 오늘 사실 이 이슈에서도 미중 갈등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나쁘게 네.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들은 있다고 들었어요. 온라인 그러네요. 공개 방송에서 여기에 관련된 뭐 수혜 섹터나 종목들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뭐 대장주부터 해가지고 네. 어떻게 이제 매매를 좀 잘 잡고 이 종목의 이제 뭐 목표가와 그다음에 이제 뭐 홀딩 전략과 매도 전략 이런 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잡아드리는 게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방송과 그다음에 뭐 저의 장중 공개 방송을 함께 하셔서 매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음봉 매수를 굉장히 그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매매 타이밍과 최대한 저는 제가 골라놓은 종목들을 좀 기다렸다가 좋은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하고 최대한 좀 낮은 가격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쉽게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들을 좀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뭐 내일 바로 이제 아침에 편입이 되고 원하는 가격을 좀 기다리면은 편입 실패되고 막 이런 좀 제한적인 그런 기능들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매매들을 좀 제대로 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이제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는지 이런 전략들과 저의 꿀팁들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저의 또 장중 공개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은 오늘 또 종목이 또 상한가를 터치하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또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장중에 실전 매매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기법 강의들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이 끝나고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넘어오셔서 내일에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또 기업이 상한가를 갔나요? 아, 오늘 상한가에 터치가 나오고 터치가 나왔다. 네, 그리고 한 종가 한 20%대 후반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온라인 네. 공개 방송 보러 꼭 가야 되겠습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 지금 미중 갈등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와 종목들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요. 상한가 터치 한번 이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봉 매수를 사랑하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강의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이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면 거기에 포털 검색창이 있죠. 검색창에다가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의 이 방송이 끝나고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시작됩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모두 참여는 무료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시청자 여러분들 오셔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또 이 이슈에 대해 1등 전문가님, 주대장 전문가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아, 뭐 제가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잠시 하루 동안 2위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 1등 전문가님이라고 불렀는데 네. 아, 안 되겠다. 이거 2등 전문가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출연하기 전에 이나케 1등을 다시 뺏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야,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제 요새 그 뭐 돌아다니는 밈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예전에 뭐 그 시트콤에서 이런 거 나왔었어요. 네. 세경 씨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주 대장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아, 또,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예, 이 이슈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주. 어제 신호주 대표님 나오셔서 뭐 샘표 같은 이런 기업들 제시해 주셨거든요. 네네. 어,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장이 좀 어려울 만한 이런 갈등 상황에서 올라갈 만한 샘표라든지 네. 아니면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미중 무역 갈등, 뭐 네. 미중에 대한 갈등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제가 전 주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전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뭐 금리에 대한 큰 흐름은 내년까지는 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횡보를 하든 뭐 단기 반등을 하든 뭐 지금처럼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잖아요. 악세장 속에 잠깐의 이 강세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짚어드리고 싶은데 중국이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파생상품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는데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중국의 대부분의 그런 원자재들, 뭐 원재료들, 뭐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뭐 여러 가지들, 뭐 희토류나 뭐 여러 가지들이 파생상품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지수에 대한 부분도 파생상품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중국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를 좀 파악을 합니다. 중국이 외화를 벌어들이겠다라는 의지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큰 손이거든요. 중국이 이제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희토류 관련된 기업들을 통폐합을 했죠. 이제 좀 힘을 좀 써보겠다 이런 거라서 저는 희토류에 대한 방향성은 좀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사실 뭐 구리나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원자재 쪽 철광석이나 원자재 쪽에 큰 손인데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가격 결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런던이나 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가격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번에 파생상품 시장을 개방을 한 거는 나 힘 좀 쓰겠다 미국 너네한테 한 방 먹이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가고 있는 거라서 미중에 대한 갈등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슈화 될 때는 또 그 관련된 종목들과 뭐 지수가 눌릴 때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고 또 지수가 좋을 때는 뭐 2차전지나 뭐 기술주나 뭐 여러 가지 바닥주들이 좀 반등을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희토류나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미중 분쟁 이런 건 좀 지속 이슈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방금 전에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이 주대장 전문가님의 의견과는 반대로 다비드 전문가님은 그렇게 좀 좋게 보시는 시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대장 전문가님은 이제 두 번째 이슈도 좀 괜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열리게 이제 다 괜찮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괜찮아 보여서 그런데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련주를 준비했다고 하신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프로는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재 이 수익률 대결 순위도 굉장히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수익률 대결 순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로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예, 슈팅스탁 주식설전 수익률 개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으로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 개수는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기업,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순위 만나보러 가시죠. 자,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금강철강과 STX 기어 현재 보유 중이시고요. 과연 지금 현재 이 두 기업으로 수익률 역전이 가능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입니다. 이렌텍, 그리고 무림페이퍼, 툴젠, 샘표 기업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샘표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 샘표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슈팅이 나와줄지 제가 일가에서 잠깐 물어봤을 때는 내가 샘표로 손실을 입어본 적이 없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감을 내비치셨거든요. 그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지금 현재 혜성 TPC와 포스코 엠텍 준비해 주셨는데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차에 계속해서 강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오늘 기업도 그런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지금 대주산업과 유니온 머티리얼 모두 이제 보합 구간 근처에서 매도를 해주시고 현재 에코바이오와 제주은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손실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김용덕 전문가님, 필명부터 벌써 상한이시죠. 올해 이제 겨울을 따뜻하게 덮일 한국가스공사와 저와 이제 하이파이브도 하셨던 SM, JYP,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까지 엔터와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이제 가스공사 기업들 모두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현 대표님, 타이거일렉 9% 수익 실현해 주시고 조일알미늄, KBG, 피플바이오 세 종목 모두 보유하고 계십니다. 과연 최근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조일알미늄 차례도 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와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중위권, 중하위권에 계셨는데 원익 P&E 한 종목으로 바로 순위를 역전해 주셨습니다. 현대약품과 한창산업의 손실을 그대로 이제 아득히 회복시켜주는 원익 P&E의 20.8% 수익. 와, 이게 뭐 일주일도 안 걸렸죠.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슈팅 나와버리면서 순위 3위로 일약 도약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여전히 2위십니다. 지금 1등, 오늘 1등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는데 1등 전문가님과 수익률이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과연 지금 모든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슈팅이 과연 그대로 수직 상승이 나와줄지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오늘 데모가 또 신고가를 썼다는 점인데요. 과연 데모가 이대로 쭉쭉 치고 나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등 전문가님, 세상에 2등은 하루면 족하다. 하루 만에 다시 1등을 캐치하셨습니다. 그린케미칼 유신 한미글로벌 편입됐다 하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비캠은 편입 실패됐는데 저 기업은 잘 안 가더라고요. 야, 이거 하늘도 1등을 돕는 건가요? 주대장 전문가님, 편입되는 기업마다 속속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아주 정말 깔끔하게 정말 군더더기 없이 칼같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야무지게 챙기고 계십니다. 역시 1등다운 매매 스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의 보유 종목 AS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수익률 순위를 보고 오셨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점은 사실 적풍 전문가님의 이런 도약 굉장히 좀 주목이 됐고요. 그리고 2등 전문가님이신 현재로서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데모를 목표가를 또 상향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를 지금 벌써 세 번째 상향해주고 계신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과연 데모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길래 목표가를 세 번이나 상향하시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도 또 신고가를 쓰더라고요. 목표가를 이제 얼마 안 놔두고 오늘 이제 종가 마감을 해주었는데 그대로 목표가 상향이 또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 네, 하루 만에 또 바로 이제 1등 올라서셨다는 거 축하드리고, 네, 과연 대회 끝날 때까지 1등을 놓치지 않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 역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AS 바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이제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기업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 한미글로벌을 일단 매도 사인을 드리긴 했는데요. 요 종목 네, 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서. 어제 매도해 주셨죠? 네, 어제 이제 오늘 슈팅 또 나오고.
맞아요. 네. 이거 뭐 주신 기업은 수익 실현해도 더 가버리네요. 그렇죠.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거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요. 굉장히 독특한 좀 시나리오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독특한 시나리오요? 네.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추천 소개를 한 날 저녁 8시 방송이었잖아요. 이게 저녁 7시, 8시 이렇게 생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매매가 끝나고 나서 소개를 하고 분명히 이제 다음 날 시가부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다음 날 시가가 크게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아. 네. 한 17% 전일 종가 대비해서 크게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어차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시간에도 다 마감을 하고 뭐 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날부터 그렇죠. 시가부터 매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20% 오늘 또 10% 이상의 슈팅이 나와서 매도 기준 수익률보다 실제 그렇죠. 수익률이 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대장님 찍힌 수익률보다 시청자분들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어제 오늘 상승이 강력했는데 한번 네.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분봉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 보시면은 이날 그 17일 날 이제 편입이 된 거죠. 17일 날 시가에 이제 뭐 제가 가격 범위 안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셔라는 이제 시가부터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 가격 범위 아래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25,950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또 이제 10%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매도를 한 날 이게 16%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 거의 한 30% 가까운 좀 상승률이 바닥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가부터 해서 워낙 많이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네. 이게 저 감이 안 오는데 혹시 분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분봉으로요? 한번 예.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한 10분, 15분 분봉으로 보면 네. 자, 17일 날이 이날이에요. 아~ 네. 17일 날 이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이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좀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드리고 싶지만 뭐 방송 시스템상 얼마 이하 시가에 이렇게 뭐 공략을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좀 상승을 보여서 이거 말고 유신도 사실 보시면은 유신도 상한가가 이제 사실 목표가를 터치하고 더 간 거예요. 유신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전에, 상한가 터치하고 그날 다음날 또 가더라고요. 그렇죠. 유신도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시가에 편입 이렇게 눌렸을 때 네. 13% 눌렸을 때 편입이 되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추가적으로 6% 이상 급등해서 거의 한 36% 또 급등이 나왔죠.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그 외에 뭐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까지 또 보자면 사실 제가 이제 매도하고 나서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매도 사인을 드리고 또 더 추가적으로 상승했다가 오늘은 소폭 눌린 모습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신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늘 종목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매도를 하고도 더 날아가는 이런 기업. 와,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신나실 것 같습니다. 주대장님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와, 오늘 기업도 정말 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또 다비드 전문가님. 네. 이게 적풍 전문가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코 엠텍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예, 이제 종목이 바로 또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와서 네. 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단기 매매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운봉을 사랑하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슈팅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뭐 지금 자기의 때와 뭐 타이밍을 기다려 본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지금 충분히 뭐 잠룡이겠죠? 이제 돌파가 되는 시기에서부터는 좀 폭발적인 상승률들을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제가 좀 집착을 했었던 종목이죠. 제가 원하는 가격에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은봉에서 눌릴 때 매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 이제 편입을 했을 때는 원하는 가격이 좀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제시를 드렸던 가격 근처를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회피해서 편입을 하기 위해 조금 위쪽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거래량 줄이고 힘을 좀 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 급등 이후에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 쪽으로 밀리는 뭐 거래량 실린 그림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M 플러스라는 예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 제 우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기분이 좋은 종목이실 텐데
마찬가지로 돌파 이후에 이제 횡보하고 위쪽을 찌르고 자기 타이밍이 되면 한 방에 이제 꽂아주는 이런 양봉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흐름들을 지금 기대를 하면서 편입을 한 거니까 저는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좀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의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지 기대해보면서요. 과연 오늘 출연해주신 두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어떤 기업일지 바로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네, 현재 1위를 공고히 지키고 계신 주대장 전문가님. 야, 정말 타점 보면은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대단하시고 오늘도 이런 단기간에 정말 제대로 어떻게 보면 발라먹는 이런 수익, 네. 네, 이런 종목 또 기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네, 좀 놀라신 종목일 텐데 이 종목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요. 차트를 보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일단 인텔이 모빌아이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1년 동안 기다렸다가 9월 달에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예상한 10월 26일 날 뭐 상장을 한다라는 뭐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텔이 모빌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들어도 이게 분명히 언젠간 터질 테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최초에 반영이 됐을 때는 2020년도에 주가가 AD 테크놀로지가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고 그게 이제 1년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슈가 막 점화되고 있어가지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목표가는 일단 2만 900원 정도 전 잡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매수가는 다음날 시가 이하, 좀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 좀 떨어져서 사기를 좀 원했는데 가격을 안 주더라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금 출연하면서 말씀해 주신 이 AD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면 썰전 이슈 때 다비드 전문가님이 눈여겨보라고 하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2만 900원, 손절가 12,0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과연 네. 어떤 기업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슈, 뭐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구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노텍 같은 경우는 뭐 과거부터 이제 희토류 이슈가 있었을 때 같이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다른 그 분께서 이제 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동일 테마 안에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희토류의 그 세라믹 비드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희토류 등 이런 광물을 좀 분쇄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희토류 가격 아니면 뭐 중국과의 갈등 이런 테마로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이제 좀 탈중국화 미국의 뭐 탈중국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중국의 흑연 대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뭐 호주의 흑연 업체랑 뭐 대규모 이제 MOU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탈중국화 이런 내용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쪽과 이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노텍이 최근에 또 특징주로 보여지기도 하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조용하게 이제 흘러가다가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을 보여주고 위쪽을 찔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2,200원 혹은 여기에서 뭐 1,900원 사이 여기 안에서 이제 박스 구간들을 좀 보여주다가 여기서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런 강한 뭐 짱대 양봉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와 그다음에 가격 전략을 같이 잡아드리면은 일단은 뭐 시초가 이하 가격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방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00원 하단선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으로는 저는 목표가를 1차적으로 2,350원을 잡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시초가 이하 매수고요. 목표가는 2,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것들 모두 알려주실 거죠? 아, 네. 일단은 뭐 좋은 기법 강의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오늘 이제 매매 기법들을 또 준비를 했고요. 저는 지금 부지런하게 또 가야 되는, 그다음에 또 많이 또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따로 준비한 히든 종목들까지 기법까지 알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가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까지 좀 따끈한 그런 수익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넘어오셔서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잠시 후에 바로 방송 시작합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100% 무료로 강의 진행하니까요.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슈팅스탁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 쇼미더스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